제가 QQQ를 매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소위 파망을 한 번에 사고 싶어서 QQQ를 매수합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 요즘 핫한 테슬라까지 모든 종목을 한 번에 살수 있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소 50년은 앞으로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 자본시장에 나의 자본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별 주식 공부하기도 어렵고 전 그저 시장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 자산은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었죠. 구글은 아시겠지만 알파벳의 대표 자회사입니다. 구글을 포함해서 약 12개의 자회사가 있고 구글 아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있는 게 보이시죠? 전 구글 자회사는 거의 다 알겠는데 알파벳 아래에 있는 자회사 중에서는 구글 이외에는 딥마인드, 웨이모 정도만 알겠네요.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 다르게 보면 언젠가는 알파벳이 훌륭한 매출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Waymo 2022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글 매출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5년을 보시면 2015년도에 740억 달러에서 2019년도에는 1600억 달러로 약210% 넘게 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600억 달러는 하나로 약 192조네요. 192조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2020년 7월 21일 현재 알파벳 구글의 주가를 보면 주당 1,565달러, 시가총액은 총 1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1,200조 원이네요. PE 레이시오는 31.58%, 아직까지 배당은 없습니다. 5년 전인 2015년도에는 주가가 533달러였네요. 지금 1,565달러이니까 정확히 3배 올랐네요. 5년 만에 3배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의 손익 계산서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TTM이 356달러, 2019년도에는 359억 달러, 2018년도에는 313억 달러, 2017년도에는 288억 달러, 2016년도에는 7억 달러. 매년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순이익을 보게 되면 TTM이 345억 달러.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343억 달러, 300억 달러, 126억 달러, 194억 달러. 매년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숫자들은 정확히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